입춘이 지났지만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강원도 화천. 가파른 경사에 폭설까지 내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험한 산속. 과연 오늘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무슨 소리 들리는데? 여기 있다! 아무도 살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장작패기 산매경인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산에서 보물 캐신다는 분이세요? 보물? 뭐 산에 있는 게 다 보물이죠, 뭐. 드디어 찾았습니다. 26년째 산에서 보물을 캐왔다는 나현우 씨. 산 아래 깊은 계곡에 운치 있게 자리 잡은 현우 씨의 집. 1년을 꼬박 손수 지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추위에 반팔 차림이네요. 추운데 옷 입고 일하면 덥고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옷 벗고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간편하고. 말은 별거 아닌 듯이 하지만 드러난 팔뚝만으로도 단단한 근육질 몸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맨날 삽질해서 그래요. 현우 씨가 이 산에 들어와서 산 지도 올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 한편을 가득 메운 술병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보물인 거예요? 이게 다 보물이죠. 산에서 캔 약초로 재미삼아 한 병, 두 병 담그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50만 원대부터 1, 20만 원. 술병이 뭐 한 여기 한 600병 정도 되니까 그냥 대충 가격 알아보시면 되겠죠, 뭐. 몸에 좋은 약초로 술을 담그는 거 보니 약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약술도 좋지만은 그냥 소맥이 그냥 소주 맥주 섞어서 짬뽕 그게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2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는 산. 무엇보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지는 겨울산을 오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현우 씨. 하지만 겨울산에서 약초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한번 산에 오르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비상식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오직 소금만 넣은 생쌀을 그대로 볶네요. 주식사예요. 산에 갈 때. 이걸 볶아서 가면 그냥 배고플 때 한 줌씩 입에다가 넣고 가서 먹을 수 있고 그 허기만 면하면 되거든요. 점점 맛있게 보이죠? 산행 중 염분 보충은 물론 허기까지 달랠 수 있는 현우 씨만의 특별식인데요. 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한 봉지면 산속에서 이틀도 끄떡 없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가장 추위 많이 타는 데가 손가락.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이러고 가요. 이렇게 겨울산을 오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이 났는데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깔려 멋스러움을 더한 겨울산. 하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와 미끄러운 산길 때문에 베테랑 신만이들도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데요. 그런데 반팔 차림으로 등산을 하는 현우 씨, 춥지 않으세요? 나도 사람인데 춥죠. 산행할 때는 땀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추워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거친 산길도 평지처럼 성큼성큼 오르는 현우 씨. 등산 경험이 적은 제작진은 따라가기 바쁜데요. 역시 20년 동안 내공은 그냥 쌓인 게 아닌가 봐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경사를 오를 땐 현우 씨가 직접 제작한 지팡이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나무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팡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겨울산의 보물이라는 약초를 찾기 위해 산을 헤맨 지도 어느덧 2시간이 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산을 가득 메운 나무들 뿐. 정말 눈 덮인 산에서 약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와서 뭐라도 볼 것 같으면은 이 정도 다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진짜 뭐 하나 사만뿌리 하나 버섯 하나 보기 힘든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을 몇 개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대여섯 개 넘나는 거는 그냥 금방 지나가니까. 잠시 쉴 틈도 없이 강행군이 이어지던 그때. 저쪽에 뭐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약초를 찾은 것일까요? 곧바로 확인에 들어가는 현우 씨. 고생 끝에 드디어 발견한 산속의 보물은 바로 버섯이었는데요. 이제 황철 상황이라고 황철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버섯인데 포자 한참 형성되어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그래도 한 손바닥 정도 크기는 돼야 따도 누가 먹어도 약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저 정도 되는 건 따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약초가 아니면 절대 캐지 않는다는 현우 씨. 저런 거는 이제 운지버섯이라고 첫나무 쓰러진 거 보이죠? 거기 이제 회색처럼 구름버섯, 저희 구름버섯 또는 이제 운지버섯. 팔엽수의 고목이나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구름버섯은 기관지염에 좋은 약재로 알려졌는데요. 어, 형님 저거 왜 안 캐세요? 저건 너무 작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거나 겨울산의 보물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 이곳에 서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희열을 느낀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산에 오르면 정신까지 건강해진다는 현우 씨. 산에 오르기 전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오르는 과정이나 이렇게 정상에 딱 서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마음이 비워지고 그냥 평온하다는 그런 생각. 20대 중반 성공을 꿈꾸며 악착같이 살았다는 현우 씨. 운수 사업을 시작했지만 잦은 사고로 그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벌리다가 사고 이렇게 계속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거 순식간에 나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더 이상 해봐야 별 비전이 없겠다. 낙오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은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이 주는 편안함과 얽매이지 않는 자유에 이끌려 살다 보니 지금은 산의 매력에 푹 빠진 산사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준 것 없어도 한없이 베풀어주는 산. 현우 씨는 그런 산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터득했는데요. 이 때문에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주인 없이 방치된 묘도 정성스레 보살핀답니다. 이 무덤이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는데 저기는 돼지가 파먹었는지 없어졌네. 그 아시는 사람은 묘인데요? 아니 아는 사람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벌초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벌초할 때도 있어요.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을 버리기 위해 산을 찾았던 현우 씨. 이 무덤이 또 다른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어? 이거 봐봐요. 무덤도 치우니까 영지버섯도 나오잖아. 어? 이런 소소한 행복은 외로운 산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어머, 그런데 산을 내려가는 방법이 정말 독특한데요? 마치 스키를 탄 듯 자연스레 미끄러지며 내려가는 현우 씨.
날다람쥐 같은 현우 씨를 따라다니느라 제작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살짝 기대고 이런 식으로다가 중심 잡고 쭉 이런 식으로 빨리 내려가면 돼요. 직접 비법 점수에 나선 현우 씨. 그런데 쓰러진 나무에 걸려 가파른 경사에서 넘어지고 말았네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네요. 한바탕 소동 후 길을 나서려는 그때. 대표님. 예, 예. 일로 와보세요.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 여기 뭐가 있어요? 나무 쓰러진 것밖에 없는데? 잘 찾아보세요. 저기 버섯이에요? 여기도 있고. 차가운 눈밭에서 남다른 크기와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이 버섯.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흔히들 잔나비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신지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여 버섯이 다칠까 아기 다루듯 조심스레 버섯을 따기 시작하는 현우 씨. 그 가격이 궁금한데요. 장신용으로 쓰려고 사람들이 사갈 때는 진짜 한 아름드리만큼 되는 버섯이 있거든. 큰 거, 막 이렇게 큰 거. 내 얼굴 몇 배 많은 거. 그런 거는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정도 가죠. 이게 바로 그토록 찾던 보물인가요? 이것도 산에서 힘들게 이렇게 눈밭에서 고생고생하고 미끄러지고 이러다가 이것도 봤으니까 보물도 보물이죠.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 산 곳곳을 누비는 현우 씨. 약초 하나를 캐기 위해서는 이만한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버섯이지. 산보다 더 귀하다는 뽕나무 상황버섯이에요. 상황버섯 중에서도 뽕나무 상황버섯은 약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귀한 버섯 중 하나입니다. 중국산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믿질 못하니까 뽕나무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뽕나무니까 이 나무까지 같이 가야 돼요. 수천 그루가 자라는 뽕나무 군락지에 가도 버섯이 딸린 뽕나무를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종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그 값어치도 꽤 나가겠죠? 이 정도 같으면 2, 30만 원 정도에서 한 3, 40만 원? 그 정도 나가죠.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 이런 게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이죠. 그래도 버섯 중에 최고의 버섯인데요. 오늘 하루 캔 약재 가격만 무려 50여만 원어치. 내려가는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집니다. 몇 개의 산을 넘어오다 보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겨울산을 되돌아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자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자고 간다고요? 여기 안 내려가고요? 지금 어두워가지고 내려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집을 지으신다는 거야? 맨날 하던 일이니까 걱정 안 해도요. 본격적으로 집 만들기에 돌입하는 현우 씨. 테이프도 다 얼었나 봐요. 모닥불도 없이 추운 겨울밤을 이겨내야 하는데 집 짓는 재료가 고작 테이프와 비닐 뿐인데요. 과연 어떤 집이 완성될지 궁금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짓는 집.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비닐집. 걱정돼요? 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도 임시를 이렇게 해도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단 5분 만에 완성된 현우 씨만의 산속 러브하우스. 거센 칼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방수 역할도 톡톡히 해낸답니다. 이렇게 종이박스까지 깔아주면 그 어떤 추위에도 문제 없다는데요. 요즘은 비닐이라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다녔지만은 그냥 잘 생각도 없이 그냥 다닐 때는 낙엽도 없고 잔적도 많고.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 속 오늘 밤 무사히 버틸 수 있겠죠? 이거 덮어줘요. 네, 괜찮겠죠? 뭐 입 돌아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에서 준비해온 저녁 식사까지
상하거나 얼 걱정이 없어 겨울산에서는 이만한 식량이 없답니다. 하이로. 여보세요? 아빠. 아빠 지금 산속에 있잖아. 안 들려. 여보세요? 전화가 안 통이나 봐. 자꾸 끊어져. 전화 통화 한번 하려고 했더니. 사업 실패 후 두 딸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현우 씨. 그저 잘 자라준 딸들이 고맙지만 남들처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한 아버지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 같이 못 놀아준 거.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서 그 애들 이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그게 가장 좀 속이 좀 상해요. 큰딸 시집간에 얘가 작은 딸. 와 되게 예쁘네요. 아빠 닮았잖아요. 예쁘세요. 그렇게 깊어가는 겨울산의 밤. 한 번도 깨지 않는 현우 씨와 달리 혹독한 추위에 쉽사리 잠을 못 드는 제작진인데요.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밤도 지나고 어느덧 산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밤의 고생을 대변하듯 하룻밤 만에 초췌해진 제작진. 산에서 빨리 내려가요. 사실 20년 넘게 산에서 살아온 현우 씨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산의 강추위를 버텨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춥다. 나이 먹었나 봐 이제. 네? 이제 나이 먹었나 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현우 씨. 약초를 찾기 위해 꼬박 1박 2일 동안 산에서 고생을 했지만 홀로 사는 만큼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난로불에 얼어붙은 몸을 녹인 뒤 유일하게 함께 사는 가족인 강아지부터 챙기는데요. 자, 자. 걔가 무섭게 생겼죠? 네, 되게 순해야죠. 요즘에는 직접 키운 사냥삼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하며 돈까지 벌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는 현우 씨. 산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유스럽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고 마음 편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마음이 평온해요 아주. 좋아하는 산도 원 없이 오르고 새로운 취미 생활까지 생기면서 요즘 정말 살맛 난다는 현우 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내로 외출을 한다는데요. 현우 씨가 도착한 곳은 매년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겨울철 인기가 많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 그런데 현우 씨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뭐 또 앉기까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죠? 아니 한겨울에 옷도 안 입고 그러고 다니시고 여기 뜨겁잖아. 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을 창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임업후계자라고 그러는데 그 회원들이 이 구이터를 한 3개 정도 맡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26년 동안 산을 오르며 알게 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겨울 축제가 열리면 이렇게 일손을 돕는다는데요. 40, 40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현우 씨가 일하는 모습이 축제장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반팔 티셔츠 차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입니다. 안 추워? 정신 나간 인간 이즈부리도 아무리 내 친구지만 애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 형님은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진짜 피부는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저 형님은. 그런데 아직 손님이 많은데. 지방 아시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현우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옆에 위치한 맨손 산천어 잡기 체험장.
산사나이 현우 씨가 물에서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발만 담가도 전해지는 참을 수 없는 한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물에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요. 반면 아무 걱정 없이 호기롭게 체험 시작을 기다리는 현우 씨입니다. 징소리와 함께 버티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서 단 10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현우 씨는 물속에서도 유유자적입니다. 거침없이 산천어를 잡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잡은 산천어를 옷 속에 넣는 여유까지. 도무지 물속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잡은 고기를 나눠주고 나서야 물 밖으로 나오는 현우 씨. 잡은 산천어를 다른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는 평소와 달리 오늘은 산천어 한 마리를 챙겨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날 오후 며칠 동안 함께 고생한 제작진을 위해 손수 식사 준비에 한창인 현우 씨. 오늘의 메뉴는 바로 산천어 구이인데요. 직접 키운 7년산 산양삼까지 함께 넣어주니 정말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겠네요. 누가 보면 뭐라 그럴지 모르는데 이렇게 삼 넣고 구워보긴 나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삼을 먹지 않는다고요? 산양삼 같은 경우는 내가 재배를 하잖아요. 고생 해가지고 재배하는 거 크는 과정을 쭉 보면은 또 아까워서 못 먹고. 드디어 완성된 산양삼 산천어 구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실패작이야. 삼이 다 버렸어. 산천어 겉은 탔지만 그래도 속살은 먹기 좋게 익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싼 삶이 탈 버려서 어떡해요? 너 못 먹는 게 어딨어. 그래도 아까우니까 아예 봐. 몸에 좋다고 하니 우선 넙죽 받아먹고 보는 제작진. 네, 향은 나는데요? 산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현우 씨는 사실 요리를 즐겨하진 않는다는데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회도 먹으러 다니고. 내가 또 회를 좋아해요. 회 먹으러 갈 때는 항상 내 생일이라고 내가 얘기해요. 그냥 즐거웠던 식사 시간도 잠시. 현우 씨는 힘들지도 않는지 또다시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거 뭐예요? 잠시. 가을에 수확한 산양삼 씨앗은 매년 이맘때쯤 심어야 한다는데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싹이 나버리니까 싹이 나면은 삼씨 다 버려야 되거든. 남다른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절대로 재배할 수 없다는 산양삼인데요. 산양삼을 얻기 위해 농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쥐가 먹고 또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뭐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거의 빈맛이 돼버려요. 진짜 한 10% 정도 건질까 말까. 그가 산에 씨앗을 뿌리는 진정한 이유는 돈을 벌기보단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런 현우 씨에게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 다하는 날까지 산이 워낙 좋고 또 산에 가면은 항상 보물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삼을 한번 봤으면은 그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에요. 현우 씨가 산에서 찾은 진정한 보물은 바로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을까요?